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글을 쓰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의 글 가운데 특히 긴 글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데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사람을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죠. 9월 28일에 김대우 소장이 올린 글 부정선거는 없었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자들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한다. 이런 주장이 실려 있습니다. 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류 역사에서도 글을 많이 읽었던 지식인들 가운데 좌익에 빠져서 자신과 가족과 공동체를 망쳐버린 쓸모있는 바보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안이든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볼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김대호 사회디자인 소장은 박학다식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물이나 현상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능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랬기 때문에 젊은 날 좌파 사상에 경도된 시간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점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의 아주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도 아주 단순 명료한 그런 사안을 논점을 핵심을 보지 못하고 비본질에 집중하기 때문에 경제든 사회든 정치든 모든 것을 다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대우 소장의 주장에 대해서 거의 신앙처럼 접근하는 김대우 소장 같은 진주고를 나오고 고려대를 나온 한 분이 계속해서 있습니다만은 그 역시도 주저리주저리 부정선거 없었다 혹은 부정선거 주장한 자들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런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반박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세유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김대우 사회 디자인 소장의 글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그렇게 반박을 해놨는데 이분의 주장을 한번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현재 한국 사회가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무관심하게 보고 있는 그 문제 특히 김대호 소장의 논리나 이런 부분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점들이 있는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세율 씨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부정선거 유튜버들이 김대호 소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나 밝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1년 반 동안 파고드는 것과 고민한 내용들이 김대호 소장의 잘난 직관처럼 어설픈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미디어 A를 가서 공부 좀 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주세율 씨는 보다시피 해야 할 공부량이 적잖지만 편소 본인의 탁월한 그 직관도 미처 해결해 주지 못하던 부분을 설명하는 것만이라도 골라서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바실리아 TV를 인용했습니다. 다음 또 주세율 씨의 주장은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면 많은 정보가 있으므로 이것을 미리 공부하고 또 모르면 직접 문의도 하기를 바랍니다. 본인 말대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참고로 공병호 TV를 소개했습니다. 다시 주세율 씨는 김대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무튼 정상적인 투표지가 아니라는 주장과 더불어서 비정상적인 투표지를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투입했는지 그것이 투표 결과를 어떻게 맞췄는지 어떻게 감시나 내부자 폭로를 피했는지 등도 설득력에 주장해야 됩니다. 이런 김대호 사회디자인 소장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대해서 주세율 씨의 반론은 이렇습니다. 결과를 맞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에 의해 대답이 나왔습니다. 재검표장에서 나오는 검표 결과보다 방송국에 전달된 개표 결과 수치가 더 빠른 경우가 여러 차례 관측되었습니다. 선거 직후에 방송사가 발표한 출구 예상 의석수는 원래 당일 투표가 사전투표와 동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전제에 따르면 오히려 야당이 약간 의석수가 높아야 됩니다. 이상하게도 방송사 첫 예상 의석수 발표는 여당이 180석 가까이 따는 것으로 나옵니다. 반드시 당일 투표 결과는 전혀 아닌데 당일과 사전을 다 합쳐가지고 이런 조작된 결과를 이미 방송사에게 전달했다는 이야기죠. 아직도 까지 않은 사전선거 투표함을 마치 미리 깐 후 계산한 것처럼 사전선거는 방송사가 출구 조사하지 않는 것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이런 출구 예상 숫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요? 아래 유튜브를 자세히 들어보기 바랍니다. 재검표장에 대체 뭔 일이 일어난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발 본인의 탁월한 직관이나 자랑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공병호 TV에서 방영됐던 한 영상을 참고로 붙여놨습니다.
다시 주세율 씨의 주장입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 소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무튼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엄청난 사람이 동원되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범행 현장을 검증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주세율 씨의 반론입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엄청난 인원이 동원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점에 확 꽂힌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은 김대호 소장 한 사람만이 가진 의문은 아닌 게 사실이나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김대호 씨 주장에 대한 주세율 씨의 반론입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하도 급하게 범행을 저지르다 보니 지금 유령물증으로 간주되는 비정상적인 투표지를 엄청나게 양산했지만 그 외에도 거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투표지마다 다른 QR코드도 인식하고 수많은 사람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동원하고 CCTV 등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제보자들의 입을 완벽히 봉인했으니까 말입니다. 이 같은 김대호 소장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주세율 씨의 반론을 이렇습니다. CCTV가 어디에 설치되었다는 거죠? 투표한 보관소의 선거관리위원회 CCTV 설치를 거부한 문제는 선거 직후부터 무수히 지적되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까? 전국 투표소 모든 곳에서 이미 투표지 바꿔치기가 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에서 120개소 전부 까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 합리적 추측이 가능합니다. 저런 지연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바꾸치기 할 시간을 벌려는 수작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재검표 거부에 대한 다른 가능한 설명이 있으면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세율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래 제가 나이란 질문에 김대호 소장은 단 하나라도 가능한 설명이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120기가 넘는 선거소송 가운데서 현재까지 딱 세 군데에서만 재검표가 실제 진행되었습니다. 소재기 이후에 6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되는 법적 규정을 어기고 대부분이 재검표를 재판을 무려 17개월이나 늦추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은 결정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둘째, 세 군데 재검표장에서는 주심 대법관은 왜 사사건건 투명한 진행을 막았습니까? 셋째, 왜 재검표는 투표 직후 검표 시처럼 공개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까? 넷째, 왜 선거인 명부는 오리지널 그대로 제출되지 않고 마사지한 엉터리를 제시합니까? 결정적인 문제로 이것 없이는 합리적 재검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넷째, 대부분은 배춘입 투표자와 같은 감정대상물 점검을 왜 위조품을 원고 측에 열람토록 했습니까? 가로 열고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다섯째, 왜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보관해야 되는 사전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파기했습니까? 가로 열고 결정적인 문제를 이것 없이는 올바른 재검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섯째, 인천연수월 재검표 현장 사진, 그러니까 재검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대법원은 왜 전부 파기했습니까? 가로 열고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일곱째, 재판 비용까지 수천만 원을 다 지불한 비례대표 재검표권 관련해서 왜 대법원은 재판 진행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가로 열고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여덟째, 지난 가을 폐기한 과천중앙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왜 거부합니까?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아홉 번째, 윤곽금 선거구 재검표 날짜는 불분명한 이유로 왜 자꾸 늦춰집니까? 재검표를 입주를 앞두고 10월 1일로 변경한 이후에 다시 내년 3월로 연기합니까? 대체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10가지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김대호 소장은 최소한 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다음에 부정선거가 없다거나 부정선거 논자들이 돈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 그따위 이야기를 내세워야 되는 것이죠. 제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공부 좀 하고 무슨 반박을 하라는 겁니다. 공부를 좀 하고 사람이 무슨 사안이든 간에 날탕으로 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진실되게 진정성을 갖고 그 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그냥 안타까워하며 저렇게 활동하냐 이런 정도 생각을 가져야 돼.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떼어가지고 그냥 방송을 내보내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다시 주세율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호 소장의 질문을 인용합니다. 원래 대법원이 법정 시간 내에 재검표 요구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투표함 까는 일 검증하면 큰 불은 꺼지고 잔불 정리하면 될 일을 무슨 이유에선지 미루다 보니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논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해명될 수 있는 비정상인 투표지가 외부에 투입한 부정투표의 물증처럼 되었습니다. 충분히 어떻게 해명될 수 있는지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모르겠네요. 주세율 씨 질문 좀 합시다. 대부분이 120개 중 3개 까고 더 이상 안 깔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김대호 소장 답 좀 해보시오. 120개 중에 3개 까고 17개월 걸려서 3개 까고 더 이상 안 하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라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대호 소장의 탁월한 직관에 기초한 소신 좀 들어봅시다. 이게 주 세율 씨가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여러 문제 중 하나가 아니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을 주지 못한다면 혹은 찾지 못한다면 모든 게 처음부터 아예 다 무너집니다. 반드시 김대우 소장은 답을 줘야 됩니다. 답을 못 주겠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그냥 그 순간부터 제발 입을 딱 치기 바랍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젊은 날에도 쓸모있는 바보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젊은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김대우 소장은 1963년생입니다. 나이 60줄에도 아직 쓸모있는 바보들 측에 속한다면 그건 인생을 정말 잘못 산 겁니다. 정말 잘못 살아온 겁니다. 젊은 날에는 쓸모있는 바보로 살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녔지만 저는 젊은 날 그게 좌익들이란 좌파 사상이란 게 얼마나 거짓말이란 것을 딱 보면 알았는데 그걸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은 나이 들었으면 좀 철이 들어야 되는 거죠. 나이 60줄에도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하면 그것도 그냥 지난해 17개월 18개월은 지금 와가지고 그냥 업주전한 그냥 유튜브 방송을 가지고 그냥 부정선거 없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어딨냐. 그게 또 미래통합당이냐 무슨 관악구 갑인지 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보까지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냐 이야기야. 그렇게 진실되지 않냐 이야기죠. 진지하지 않냐 이야기죠. 반나절 정도 고민해서 보면 벌써 알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쓸모있는 바보들이 차고 남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앞으로 헛소리 하면은 계속해서 방송을 내가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